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 과거사 문제로 앙금이 남아있어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은 우리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라는 점에서 이제는 좀 더 가까운 이웃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무기체계 중 10식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미야 TV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일본을 위협하던 소련이 붕괴하자 일본은 더 이상 기존의 냉전기 전투교리에 따른 과다한 무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무장을 크게 줄였는데요. 이때 74식 전차의 교육이 늦춰지고 90식 전차의 생산 대수 또한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무렵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중국이 역내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자위대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 방위성과 육상 자위대에서 나오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존의 74식 전차를 개량하고 90식 전차를 증산 및 개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위 개념에 맞춰 새로운 전차를 설계해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74식 전차의 개량과 90식 전차의 증산과 개량에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그렇게 개량을 하더라도 74식 전차는 이미 생산 2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전차라는 점과 90식 전차는 50톤이 넘는 무게로 일본이 상정한 작전 환경 내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전차였습니다. 때문에 군사적으로 극동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상실하고 있던 러시아를 상대하는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는 기동이 어려운 무거운 90식 전차를 집중 배치해놓고 그 대신 중국의 위협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큐슈와 오키나와 제도의 해안, 도서 벽지들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빠르고 가벼운 새로운 전차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차에는 90식과 동급 이상의 방어력과 화력,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전자전 장비와 사통 장비, 험지가 많은 일본의 전장 환경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한 기동성 등의 요구 조건과 동시에 기존 90식 전차의 생산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라는 조건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10식 전차는 1990년대부터 일부 장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KX라는 프로젝트명 아래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2004년 첫 시제 차량이 제작되었고 2008년 실험이 시작되어 2010년 2대 시제 차량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후 2012년 채용되어 전력화되었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곳은 방위성의 기술연구본부 기술개발관 육상장비 담당 부서이며 시제 차량의 제작과 양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식 전차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2015년 일본의 시즈오카현 후지산 근처에 열린 후지 종합화력연습에서 사격훈련 도중 발사된 연수탄의 파편이 관객 석으로 날아들어 관람 중이던 관객 2명이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안전사고여서 안전상의 문제로 공개 사격훈련이 취소되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훈련에서는 기동훈련 중 궤도가 빠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한궤도의 숙명이라지만 최신식 전차가 평지주행 중 궤도가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서 당시 일본에서는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는 74식 전차의 궤도가 벗겨지는 사고가 있었고 며칠 지나 10식 전차에게 똑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74식 전차처럼 궤도가 이탈하면서 단순히 기동불능에 빠진 게 아니라 이탈한 궤도에 의하여 후방 사이드 스커트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리면서 사이드 스커트 방호 장갑을 장착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삽질하다 결국 견인해버린 것까지 해서 욕을 먹었는데요. 과거 일본 우익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의 K1 전차가 장애물을 넘지 못한 것을 결함이라고 폄하한 것이 옳지 못한 것처럼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궤도 이탈의 경우 야지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조향을 급하게 틀게 되면 궤도 이탈 현상은 어느 전차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야지의 토사물과 돌 등 이물질이 궤도와 보기륜 사이에 끼어있는 동안 달리다가 궤도가 이탈되기 쉬운 상황에서 조향을 급하게 바로 틀어버린 게 잘못이었고 10식 전차의 많은 극기동 시범에서 해당 차량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10식 자체의 설계 결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의 경우에도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를 제외하며 두꺼운 장갑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2나 영국군의 챌린저2, 프랑스군의 르클레르 전차 역시 시가전 사양이 아닌 평시 사양의 사이드 스커트는 얇은 철제판이고 러시아군 T시리즈 전차들의 사이드 스커트의 경우에는 철판도 아니고 그냥 고무에 불과합니다. 10식 전차의 단점으로는 작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확장성이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기존의 구형 주력 전차들은 시대의 기술 발전에 맞춰서 추가 개량을 하는 식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왔는데 10식은 작은 차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개량이나 확장이 힘들기 때문이죠.
10시계 확장성 부재와 그에 따르는 일부 기능 미비 문제는 일본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되곤 합니다. 2010년도 대당 가격은 한화 약 95억 원이요. 현재는 발주 수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15억엔 한화 약 150억 원 수준입니다. 최신형 3.5세대 전차라는 것을 감안해도 비싼 편인데요. 이러한 가격은 개발 단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생산량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9대가 생산되었으니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생산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23대만이 전력화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대당 83억 원인데요. 폴란드군의 980대 발주로 대외 경쟁력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철주야 대한민국 국군을 위한 첨단 무기 개발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은 타미나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